뉴스타파는 앞으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연속 리포트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특히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해서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과 주요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먼저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 대해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등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사람은 모두 61명. 이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2억 9천여만 원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2조 3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마이너스 6억 8천여만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가운데 정몽준 후보를 제외한 16명의 평균 재산은 25억 4천여만 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15명의 평균 재산은 10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는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75억 8천여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가 공개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재산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합니다. 전북 군산시 삼북동 일대. 군산 산업단지 조성과 새만금 개발 등의 다양한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올라 한때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80년 사는데 예. 개발된다고 하면 투자 달라고 하냐고. 여기 사람들이 아니야. 저 보통 서울 사람이나 대도시에서 와. 투기하는 사람. 아, 돈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땅 사서 투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988년 1월 부인 신모 씨 명의로 친구 3명과 함께 이 일대 땅 1,300여 제곱미터를 사들입니다. 함께 땅을 산 사람은 오거돈 후보의 친구나 친구 부인입니다. 오 후보를 포함해 주소지가 전부 서울 강남입니다. 부산시 고위직에 있던 오거돈 후보는 땅을 매입할 당시 안기부에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한 중개업자는 당시 이곳에 호재가 쏟아지면서 외지인, 특히 부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땅을 사들였다고 말합니다. 오 후보는 부산 출신으로 전북 군산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군산항이 발전한다고 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지역이에요? 여기야. 아, 여기가 그런 지역이에요? 배후 지역이 여기야. 부산 사람들은 항망이 멋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와서 많이 샀어요. 오거돈 후보는 2005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군산 땅을 매도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토지에 LED 투자했다는 것은 대부분 투자목 쪽으로 차익을 생각하고 한 거죠. 뉴스타파는 오거돈 후보에게 부산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물었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약간의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해명을 듣고 싶어서. 뭡니까? 도쪽에 우리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부동산 투기는 아니셨어요? 무슨 투기 같은 얘기.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해명하는 것은 오해만 부른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선거 캠프 관계자는 당시 오 후보가 친구들과 함께 땅을 샀지만 해수부 장관이 된 이후 투기 등의 오해를 살 것 같아 매도했고 사익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무으면서 그냥 한 300평 좀 넘는 땅을 세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같이 살자. 우리 나중에 늙으면. 이래서 산 땅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투기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이자 먹고 있었대요. 2005년도에 해수부 장관 그 취임하기 전에 그 부분들이 굳이 이게 불필요한 오해와 내용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친구 네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처리를 한 거였거든요. 오거돈 후보는 이 밖에도 경기도 여주군 대지와 경남 김해시 임야 등 전국 각지에서 토지를 거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9년 매입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일대 토지는 경작 흔적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오거돈 후보 측은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주 땅은 그게 100평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일은 이 농생활 부분들이나 이런 걸 해서
장관님이 이제 그 장인에게 드릴 거라고 이렇게 사다 놓았고 그 장인어른이 거기 들어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놔둔 거예요. 오고던 후보의 경우 지난 1993년 국내에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때 이미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부산 동구청장이던 오 후보는 부산 지역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29억 4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후 내무부로부터 권고 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신흥 개발 지역에서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했으며 재산 등록 직전 급히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 후보 측은 권고 사직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땅 투기 때문이 아니라 성금 기부를 강요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후 부동산 투기는 무혐의로 결론이나 공직에 복귀했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